또 영양사, 생산자, 그리고 급식 유통 관계자까지 급식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시는 먹는 문제는 곧 먹거리 주권 회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난 2011년에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급식을 도입했습니다. 네, 올해 행사는 농부의 손에서 아이들 식탁으로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추수 행사가 있습니다. 가을 추수철을 맞이해서 추수 행사가 아주 벼베기, 떡매치기, 뻥튀기, 각종 우리 쌀과 관련된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급식의 산지, 생산지도 다 올라오셔서 지금 홍보 체험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서울시에서 양성한 학부모 강사단이 있는데 그 강사단들이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식생활 교육 체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협 관련된 단체들이 모두 참여해서 지금 식생활 교육 체험, 넌지에모, 식품 바로 알기 홍보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공부문으로 확연하고 건강한 먹거리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지.